네, 경주환 수원의 양준모 선수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경주환 수원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현재 3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이런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팀으로서는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흐름이어서 지금 모든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양준모 선수가 굉장히 또 개인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팀내 도움 1위, 또 리그 도움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또 기록을 하려면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나 또 영양제 같은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딱히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몸 관리를 잘 하려고 이제 음식이나 그런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일단 선수로서 운동장에서 제가 좀 주장으로서 또 찬스가 났을 때 그것을 좀 살려야 팀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항상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본에 충실하다. 역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경주환 수원이 리그 초반에 분명히 세웠던 목표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리그 후반기까지 들어섰는데, 현재 성적과 리그 목표치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일단 전반기 초반에 저희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저희 일단 목표가 이제 리그 우승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또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 분위기를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양준모 선수가 이제 우리 경주환 수원의 팬분들에게 한마디를 안할 수가 없겠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꼭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결과도 얻어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경기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 선수였습니다.